오케이, 배준호. 일개 연습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feel tired when you exercise? Do you feel tired when you exercise? 예, 뜻은? 너는 피로를 느끼니? 네가 운동할 때. Okay, 그래서 feel tired의 뜻은 피로를 피로를 느끼다 이 느끼. 뜻이죠. Feel의 뜻은 느끼다. 무슨 시, 하다시. tired의 뜻은 피로한. 무슨 시. 어떤 시. 그렇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가 있네. 그다음에 읽고 뜻, 아이고야, 왜 이래? 응. 읽고 뜻. 네가 운동하다. 오케이, 읽고 뜻. You exercise. You exercise. 네가 운동하다. 네가 운동한다. 그러면 왜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왜는 언제? 하고 아, 두 개. 언제랑 하고 뭐뭐 할 때. 중에서 여기서는 무슨 뜻?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그게 만약에 when 뒤에 when do you exercise였으면 무슨 뜻이야? When do you exercise는 무슨 뜻이야? 이게 아니고 만약에 또 꺼졌어. When do you exercise? 이거면 무슨 뜻이야? 언제 네가 운동을 해? 그렇죠. 이건 묻는 말이죠. 네.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Lots of water when they exercise. 오, 잘 읽는다 이제. A lot of people drink lots of water when they exercise. 뜻은? 많은 사람들이 마신다. 많은 물을 그들이 운동할 때. 오케이. 그래서 day exercise의 뜻은 그들이 운동하다. 운동한다. 그래서 왜는 두 가지 뜻 중에서 또 뭐가 됐다? 뭐뭐 할 때. 할 때가 됐죠. 오케이. 여기에 누가 많은 사람들이 마신다. 누가 다 여기 있네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시도 drink의 뜻은 마신다. 시다. 그럼 이제 하다시 더스, 안녕. 하다시 더스가 아니니요. 여기에 왜 드링, 아이고, 드링스가 아니고 드링크 왜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왜 틀립니까? 오케이. 자, 이 표현으로 한번 바꿔볼까? My brother drink lots of water when she exercise. 오케이. 그래서 어디가 틀렸게? My brother drink lots of water when he exercise. 얘는 뭐가 틀렸게? 누가 my brother가 뭐 한다 마신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 하다시 두인 이유는 누가 마시는데? 나의 브라더가 마시는데 마이 브라더는 안만 길어봤자 it
브라도 남잔데? 아, she, she, he. 그러니까 he drink 하면 되겠죠? 네. 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 이거 또 설명해야 돼요? 어? 아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 언제 하다시 누구 언제 하다시 더즈고 언제 하다시 디드야? 그 데일 때 더즈고 이시 때 두요. 아 그렇구나. 아 이실 때 더즈고 이실 때 더즈고 데일 때 두요. 아 그래? 그게 다야? 여튼 뭐 배워? 다 까먹었어. 뭐 경주에 뭐 놔두고 왔어? 응? 아, 다 해봐. 나는 마신다. I think. 뭐야 이건? 난 마신다. 그러니까 셋 중에 뭐냐고. 드링크의 뜻이 뭔데? 마시다. 그럼 하다시고 그럼 누가다 여기 전부 다 누가다 다 써놨어. 누가 내가 뭐한다 마신다. 누가 네가 뭐한다 마신다. 누가 네가 우리가 뭐한다 마신다. 그들이 누가 그들이 뭐한다 마신다. 쭉 다 해놨어. 그래서 나는 마신다. I drink고 너는 마신다는. You drink. 다시 다 가르쳐 줘야 돼? 그 다음에 이건 우리가 뭔지 또 모르지. 위 뭐 위 뭐 그 다음 they drink She drink. 내가 이따위로 가르쳤냐? 어? He, she, it. He, she, it. 그새 까먹었어? 어? He, she, it. She 뭐뭐를 한다 라는 표현할 때 누가 다 쓰는 방법 중에 하다시를 썼다면 하다시 속에 더즈가 들어가야 된다고. 어? 네. 이거 처음 들어요? 아니요. 근데 왜 또 까먹었어요? 그래서 나의 남자 형제가 나의 남자 형제는 운동할 때 물을 많이 마십니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My brother drinks lots of water when he exercises. 아직도 틀린 게 있네 여기. 아직도 틀린 게 남아 있네. 어? Exercise 뜻이 뭐야? 운동하다. 여기서 운동 아. 물론 운동이라는 뜻도 있지만 운동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네 지금 네 눈에 보이는 이 exercise를 무슨 뜻으로 지금 사용된 거야? 운동이야, 운동하다야. 운동할 때. 아 운동할 때야 엑서사이즈. 아 운동할 때란 뜻도 있어 엑서사이즈가? 운동하다. 그럼 무슨 씨야? 하다시. 누가 운동해 지금? 그가. 그러면 엑서사이즈. 엑서사이즈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처음 들어보냐? 아니요. 어? 근데 여기에는 왜 A lot of people drinks lots of water when they exercise 하면 왜 안 되냐고.
뭐 설명해도 뭐 이해를 못하나. 막 이해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이해를 하나도 모르고 있구나. 누가 많은 사람들이 뭐 한다 마신다. 누가 다 여기 있다. 그래서 뭐왜 드링스 하면 왜안 되는데? 드링스를 했단 말은 지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뭘 썼단 거야? 하나씩 두. 하다시 둔데 아니, 드링스냐? 더즈. 정신머리 어디 빼놓고 왔어? 그럼 내가 지금 하다시 더즈를 쓰면 왜안 되는지 너한테 지금 묻고 있잖아. 써도 되지 않나요? 써도 되죠, 그쵸? 많은 사람들, 이거 뭐야? 뭐하고 똑같아?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그치? 많은 데이. 사람들이 이시야. 많은 사람들이 이시냐고. 데이. 그러면 데이 드링스야, 데이 드링크야. 데이 드링크. 그래서 드링스 하면 안 된다고. 여기에 데이 누구 대신 왔어? 많은 사람들. 이 데이 지우고 뭐 써도 상관없어. A 그렇게 해서 읽어봐 처음부터. last of people think last let last of water when they are when a last of people exercise. 지금 접속사를 사용해서 누가다가 두번 나오고 있습니다. 접속사 사용해서 누가다 두번 나와. 누가 많은 사람들이 뭐 한다? 마신다. 언제 마시는데? 누가 그들이 운동한다는데 얘부터서 운동할 때 여기도 누가다고 여기도 누가다인데 이거는 드링크의 뜻이 마시다고 엑서사이즈 뜻이 운동하다니까 두 아니면 더즈 아니면 과거의 행동이었으면 디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과거의 행동이 아니니까 디드 들어갈 리는 없고 두 아니면 더즈인데 여기에 allow people day니까 두 들어갔어. 근데 my brother가 운동할 때 많은 물을 마시면 my brother 안만 길어봤자 뭐야? 브라더인데 잇이야. 아, 데이. 아, 데이야. 아, 이슈. 브라더 남자야, 여자야? 아, 히어. 어? 또뭐 정신머리 어디다 빼놓고 왔냐? 여기 뭐안 보이냐 혹시 뭐? 이뭐 대신 왔어 이 희는? 남자 형제. 뭐 다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야? 누가다 뭐비뭐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뭐 am is와 be 동사도 있고 do does 숨어 있는 do does did 숨어 있는 하다시 있고 will can should may 사용하는 양념치 있는데 이거 다시 다 설명해야 되겠네. 알았어. 헤이. 뭐 진도를 못 나가냐? 뭐하고 왔냐 너 도대체? 정신머리 빼놓고 왔어 어디다가? 팔아먹고 왔어? 다음 문장. You should too. should to의 뜻은? 너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 투는 아무 뜻이 없는 단어예요? 아니요. 뭔데? 유슈투 너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해야만 한다는 뜻이고 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말은 뭐 해야 된단 말인 거야? 나는 너 너도 마찬 유슈투의 뜻이 너도 그렇게 해야만 돼. 마찬가지로 또한 역시 너 또한 그렇게 해야 돼. 네. 많은 물을 마셔야. 그럼 이거 월 뭔가를 줄여놓은 거네. 이거 보니까 유슈투는 네. 원래대로 한번 볼까? Last of people drink. Last. 자, 내가 지금 뭘 표시해놨어? 이거 지우고 뭐라고 쓸래? 이거 아니겠어? 네. 그러면 이거 똑같이 되도록 영어도 바꿔줘. You should when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알았어 그래.
네 생각대로 해보자. You should win. 영어 순서, 영어를 쓰는 순서하고 한글을 쓰는 순서하고 똑같았냐 여태까지? 아니요. 어? 그래, 해봐. You should. Should 무슨 신데? 양념시. 양념시 뒤에 뭐가 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하나씩. 그럼 영어의 시작은 누가다부터 만들면서 시작하는 거 아니야? 어? 누가, 어? 네가, 다 이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마셔야만 한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야? 네. You should drink last of what when you exercise. 뭐라고? You should. You should drink lots of water when. When you exercise. 오케이. 원래 문장대로 하면 뭐라고요? You should drink a lot of water when you exercise. 뭐 이건 써 있어도 안 해. 뭐라고? You should drink lot of water when you exercise. 또 얘기해야 돼? 또 얘기해야 돼 이거? 선생님 컴퓨터 꺼졌어요. 자, 또 얘기해야 돼 얘. 네, too. You should drink lots of water when you exercise too.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양념기. Should. 양념시 뒤에 뭐? 하다시. 그러니까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된다. 그게 무슨 뜻인데요? 오케이, 그는 마신다. She drinks. 이렇게? 아니, drinks. 나는 마신다. I drink. 그는 마셔야만 한다. She should. She야? He should drink.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이거는? I should drink.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자, 너도 그렇게 물을, 많은 사람들이 운동할 때 물을 마시는데,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water helps the body exercise. Water helps the body exercise. 뜻은 물이 돕는다. 너의 몸이 운동. 물이 그 몸이 여러분들의 몸이 운동하도록 도와준다. 물이 엑서사이즈 하는데 도움이 된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 질문은 뭐가 되겠다? 무엇이 돕니 그의 몸을? 그의 몸입니까 이게? 그 몸. 그 몸을 운동한다. 오케이, 무엇이 몸이 운동하도록 도와줍니까? 가 될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es help sorry. 뭐라고요? What helps the body exercise? What helps the body exercise?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helps
the body exercise. 했더니 what help the body exercise. 무엇이 몸이 운동하도록 도와줍니까? 물이 몸이 운동하도록 도와줍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즈. 근데 왜 묻는 말에 더즈 왜 안 튀어나왔어? 묻는 말에 더즈가 왜 안 튀어나왔어? 내가 전에도 얘기했었어. 누가 다 해서 얘가 궁금하면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묻는 문장에서는 여섯 가지 질문이 대장이라서 얘를 누가 뛰어넘어서 앞으로 제일 앞으로 갈 수가 없다. Who, what 이런 게 제일 앞에 있어야만 한다. 넘어가려도 넘어갈 수가 없다. Does what help가 아니고 그냥 어? 얘가 원래는 묻는 말 하려면 여기서 여기 숨어있다 여기 튀어나오는 게 맞아. 어? 이게 궁금해. 그러면 이게 궁금하면 물은 무엇이 운동하도록 도와주니가 될 테니까 이 대답이 궁금하면 what does water help exercise. 만약에 얘가 궁금하면 우리말로는 물이 몸이 무엇을 하도록 도와주니니까 what does water help the body to do 이렇게 될 텐데 뒤에 있는 게 아니고 누가다 해서 누가가 궁금하면 얘가 뭐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who나 what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여기 숨어있던 does가 뛰어나와 넘어갈 수 없다 그랬어. 다시 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둘이 합쳐지면 다시 helps가 되겠지. 계속해서 for now there is a special candy. But now there is a special candy. But now there is a special candy. 무슨? 그러나 이제 특별한 캔디가 있다. 예. 오케이. 그래서 a special candy가 있네요. a special candy가 누가다 해서 누가를 담당하네요. 누가 특별한 사탕이 뭐한다? 있다. 그래서 얘 안만 길어봤자 it. 그러니까 it하고 같이 쓰는 비동사는 is. 그래서 뭔가 한계가 있다고 얘기할 때는 there is를 써야 되고 만약에 얘가 없어지고 이렇게 아이고 왜 캐피탈 라이 걸려있어? 이렇게 되면 우리말 뜻은 이렇게 바뀔 거고 특별한 사탕들이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문장을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There are they. 특별한 사탕들이 있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표현한다? There are special candies. There are special candies. 여기는 근데 a special candy였으니까 그래서 is랑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오케이, 계속해서 it is better than water. It is better than water. 의 뜻은 그것은 더 좋다 물보다. 오케이, 그래서 it은 뭐 대신왔어? 특별한 사탕. 오케이, 그럼 영어로 고치면 그래서 it은 무엇이 왔다? is a special candy. 그래요. 뭐라고요? the special candy. 얘는 갑자기 왜 나타났어? 그 앞에 얘기한 걸 다시 얘기할 때 우리말에서 이런 말을 하듯이 영어로는 뭘 쓴다? 더. 더를 써야 한다. 그 특별한 사탕이 물보다 더 나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wate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그 특별한 사탕은 무엇보다 더 좋니가 될 거고요. 그러면 네. 걔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special candy better. 끝이야? 내가 이 대답이 궁금했어? 이 대답이 궁금했어? 1번이야? 아, 2번이야? 1번... 어느 게 1번이? 이게 1번이겠지. 1번이야? 2번이야? 어느 게 궁금해? 2번이요. 그러면? 10. 그래서 그 특별한 사탕은 무엇보다 더 좋니? What is the special candy better than? What is the special candy better than? 뭐라고요? What is the special candy better than? What is the special candy better than? What is the special candy better than? 했더니? The special candy is better than water. 오케이, 이게 무슨 뜻이지? 물이 뭐 하는데, 우리 몸이 뭐 하는데 도와주는데 몸이 더 바리가 엑서사이즈 하는데 도와주는데 스페셜 캔디가 더 많은 도움을 준다는 얘기지. 뭐 하는데? 운동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준다 했고, 그러면 물이 도움을 주는데 스페셜 캔디가 더 많은 도움을 준다 했으니까 도대체 왜 어떤 이유로 더 많은 도움을 주는지 그 다음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The new speedy candy gives your body super energy. 너 이거 오늘 연습했지? 네. 뭐 한다고? 그동안 유입으로 할게 있어가지고 할 시간이 하나도 없었어? 응? The new speedy candy gives your body super energy. The new speedy candy gives your body super energy. 얘 뜻은? 새로운 스피디 사탕 캔디는 준다. 너에게 대단한 에너지를.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오케이, 누가 다 여기 있고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더 하다시 더 하다시 더즈인 이유 캔디는 이시에요. 스피디 캔디라서 이시. 이거하고 똑같으니까 더뉴 스피디 캔디는 한번 길어봤자 이시니까 그것이 준다는 it gives 해야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그치? 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렇죠, 무엇이죠? 오케이, 잠깐만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는 성생략된 거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냥 읽어보세요. It makes you run fast ride your bike for and swim fast. It makes you run fast. And you run fast. 이상하게 읽냐? It makes you run fast. It makes you run fast. Ride your bike far. Ride your bike far. 잠깐만요. And swim fast. And swim fast. 아, 무슨 뜻이 같아? 그것이 만든다. 너의 내가 빠르게 달리고
너의 자전거를 타고 타도록, 그리고 far의 뜻은 없냐? 멀리, 너의 자전거를 멀리까지 타도록 그리고 빠르게 수용하도록. 그것이 네가 빠르게 달리고 너의 자전거를 멀리까지 탈수 있고 그리고 빠르게 달리도록 만들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생략된 말은 무슨 시야? 무슨 시야? 그럼 여기 뭐가 생략됐을까? 그거지. 영어로 얘기해주세요. It이 생각됐습니까? 누가 ride your bike예요? 누가 swim fast예요? 네가 you you 이거 무슨 시야? 하다시 그러면 여기 뭐가 생겼을까? you U가 생겼댔어요? 이거 무슨 시라고? 하다시 이거 하다시 하다시 이거 하다시 누가 빨리 달려? 네가 네가 빨리 달리고 누가 ride your bike far? 네 자전거 멀리까지 타고 가? 누가 빠르게 수영해? 네가 그러니까 여기에 생략된 말은 뭐? 왜 It makes you run fast. It makes you ride your bike far. And it makes you swim fast. 됐습니까? 그것이 네가 빠르게 달리도록 만든다. 그것이 너의 자전거를 멀리까지 타도록 만든다. 그리고 그것이 너를 빠르게 수영하도록 만들어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렇고요. 생각된 말 생각해봤고요. 얘는 뭐 드시웠어요? 스피디 캔디 더뉴 스피디 캔디 더 스피디 캔디 대신 맞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 하다시 터즈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이 문장은 이렇게 한번 해보자. 다른 질문도 할 수는 있는데 아직 그거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이 정도는 해봅시다. and it makes you run fast ride your bike for and swim fast. It makes you run fast. It makes you ride your bike far. It makes you swim fast. 오케이, 좋아요. 특별한 에너지를, 슈퍼 에너지를 받아서 이제 바로 앞 문장에서 It gives your, the new spirit can give your body super energy. 엄청난 에너지를 준다 했고,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서 빠르게 뛰고, 더 멀리까지 자전거를 타고, 더 빠르게 수영을 할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it also has vitamin C and vitamin E. It also has It also has vitamin C and vitamin E. vitamin C and vitamin E. 에뜻은 그것이 또한 가지고 있다. 비타민 C와 비타민 E를 오케이. 자, 이번에는 여기에 생략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뭘까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비타민 C와 비타민 E 한번 읽어볼까요? 비타민 C와 E를 그럼 여기 뭘 생략할 수 있겠어? 생략해서 읽어보세요. 비타민 C and E. 그렇지. 뭘 자꾸 바이타민이란 말 자꾸 반복합니까? 어차피 앞에 있는데. 됐습니까? 네. It은 뭐 되시겠어요? The new speedy candy. 됐습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또. 저 어디에 누가 여기 누가 들어있죠? 아니요. 그러면
여기 누가 들어있어요? 아니요. 혹시 여기에 누가 들어있으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더지. 그 이유는 뭐예요? 이 싫어서. 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예요? 무엇?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럼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무엇이? 그것은 또한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 될 거고 걔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What does it also have? 됐습니까? 네. What does it also have? 그것은 또한 무엇도 함유하고 있나요? 오,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들어있어요. 오케이. 건강에 좋은 거겠어? 나쁜 거겠어, 얘들아? 좋은 거예요. 좋은 거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choose speedy can and enjoy and active life. 뭐 신기록 세울 거야? 응. Choose speedy candy. And enjoy an active life. Enjoy an active life. 이 뜻은 선택해라 speedy 사탕을. 그리고 즐겨라. 활동적인 삶을.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 하다시. 하다시로 문장이 시작하면 무슨 뭐 하는 문장? 명령하는 거. 근데 여기에 접속사 왔네. 그래서 그 뒤에 enjoy가 보이네. 무슨 시? 하다시.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 명령을 하는 거죠. 뭐 하라고 명령했고, choose 하라고 명령했고, 그 다음에 enjoy 하라고 명령문 두 개를 end로 연결했습니다. 뭐뭐 해라 그리고 뭐뭐 해라 이러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Choose speedy candy and enjoy an active life. Enjoy an active life. 오케이. 아따. 수고했습니다. 프린트 챙겨가시고요. 성취도는 좋지가 않네요. 안녕히 가세요. 네. 오늘 배운 거 잊지 마. 오세요.